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왕호도 있네요. 지난 맞박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아침에 이제 일을 하시려고 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준비를 설설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어제가 이제 무하메드 네. 생일이어서 그렇죠, 저희 마음에도 아주 뭐 좀 보라 네. 왕호 보니까 쭉지. 네. 그래서 지금 그 행사한 그 이제 예. 쓰고 남은 그릇들을 지금 설거지한다고 그렇죠. 나와 있네요. 네. 아, 지금 이제 우리 그 콘크리트 작업이 끝났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작업이 네. 잘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네. 딱 위에가 네, 마무리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네. 됐네요. 네, 여기를 보시면 네. 이제 여기 천정이 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저희 이제 지금 막바지 지금 그렇죠. 마무리 작업을 작업.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를 와보시면 여기가 문이 크게 예, 여기 출입문. 예, 여기에 이제 철문이 예, 들어가죠. 하나가 들어 이제 두 짝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 이제 중간. 네. 중간 외부 문을 저희가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큰 철문이 이제 전체가 다 가려지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제가 2층에 고아원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 네. 네 그런 여기가 이제 고아원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계단으로. 그래서 예, 여기 밑에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정화조를 네, 작업을 이제 예, 작업을 네.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막은 상태고요. 네. 그게 이제 여기 또 출입문. 그렇죠. 행사했을 때 네, 하나가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문을 이제 또 하나 그렇죠, 또. 고아원 출입문을 그렇죠. 만들고요. 여기, 여기 네. 바마돈하고 만나고 있네요. 들어가 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보건병원. 네. 그렇죠. 이제, 행복을 주는 예, 병원. 병원이 이제 들어설 텐데 여기가 이제 병원 출입구예요. 예, 출입문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가 이제 접수대. 예, 접수대가 네. 되겠고 여기가 네. 이제 진료실이 진료실.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 군데군데 보시면 창문이 이제 큰 창문이 네, 있어서 하고요. 이제 진료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예, 네. 그렇게 이제 큰 창문 통창문이 이제 들어가겠고요. 그렇죠. 이제 쭉 따라서 오시면 넓네요. 네, 넓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선교센터 벽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벽인데 지금 이제 여기랑 이제 통로를 이제 여기를 또 출입문이 네.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철문이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 좀 오시면 좀 번잡하기는 한데요. 여기 하나 좀 달려 있고요. 여기가 이제 외부로 나가는 철문 하나. 네, 이쪽. 여기 이제 선교센터 옆으로 가는 네. 길 철문 하나를 네. 지금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기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철문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일곱 짝이 네, 여기저기. 그래서 네. 저희가 예산 비용이 250만 원 정도가 예, 준비되어져야 그렇죠. 되고요. 그래서 출입문 철문 비용만 일단 네네. 네. 출입문 철문 비용만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문 비용만 네. 이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1층 마무리와 함께 헌금이 준비되어진 대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철문 작업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이 250만 원 철문 비용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아, 네. 또 사랑으로 섬기 주실 분은 또 이곳에 또 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점점 그래서, 모형을 잡아가네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네. 지금 한참 1층 이 벽 마무리 작업하고 네. 천정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할 텐데 지금 군데군데 보시면 창문이 네. 이렇게 있지요? 예,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유리로 네. 창문을 하고 싶고요. 그 위에 이제 뭐 예. 선풍기도 다신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데 여기랑 네. 이제 벽, 전부 다 이중마다 예. 이제 선풍기를 그렇죠. 다 달고 스피커도 달 거예요. 그렇죠. 바자회나 예, 행사 그래서 때. 여기 이제 마을 행사 때마다 저희 선교센터 네. 행사 때마다 이제 찬양도 틀어놓고 또 마을 행사도 하고 네. 또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간단히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아유 우리 또 저기 빠 숨다리야 숨다리야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이제 네. 생각하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피커 설치라든지 선풍기 설치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좀 이제 나가면 쭉 나가면 이제 저희가 마을 이제 또 영화 상영도 그렇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이라 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님을 저희는 생각하고 아, 네. 있습니다. 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이 마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와 응원을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곳에 얼마나 가득하고 큰지 저희가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설레임이 이곳에 머물고 있으니 여러분 관심 끄뜨리지 마시고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병원과 고아원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하시는 아저씨들 보이시죠? 이분들이 저희들 정말 마을에 아저씨들이거든요. 함께 일하고 함께 늘 이제 땀을 흘리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 가장이세요. 이분들의 또 수고를 통해서 이분들은 또 일주일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또 주급도 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희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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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